당뇨 하나,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. 그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기를 직접 갖고 활용을 합니다. 이게 이제 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, 또는 콘돔, 성교육할 때 콘돔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이거 엄청 좋겠죠? 실물이잖아요. 만져도 보고, 냄새도 맡아보고, 보기도 하고,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,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.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게 요거고요. 그리고 교육 후 실생활에 즉시 활용할 수가 있지. 집에 가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건데, 단점도 있어요. 단점이 뭐냐면, 이거를 다 구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좀 많죠. 저 주사기 쌀래나? 근데 하여튼 좀 부담이 좀 쓸 겁니다. 그리고 시간적, 계절적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꼭 여름에만 구할 수 있는 거, 겨울에만 구할 수 있는 거,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 존재한다 하시면 되고, 나머지도 넘어갈게요. 이렇게 해서 실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모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보건교육에서도 모형 많이 사용하죠. 뭐 눈 모형, 귀 모형, 뭐 폐 모형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, 또는 아기 목욕시킬 때 아기 모형, 그 인형 같은 걸로 이제 목욕을 시키기도 합니다.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, 자, 보시면 실제 상황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. 똑같은 상황 아니야. 실제 상황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교육 목적에 맞게 모형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. 돈만 많다면. 그리고 운반할 수도 있고 재사용도 가능해요. 자, 단점 보시면, 자, 보시면 디귿번을 볼게요. 실물을 축소하거나 단면화함으로써 세부적인 부분까지 실제로 볼 수 없다. 맞죠? 그치? 근데 이렇게 나온 책도 있어요.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실제로 볼 수 있다. 이렇게 나온 책도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맞아요. 왜? 눈 모형을 볼 때 보고자 하는 걸 크게 확대시키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는 볼 수 없는데 이걸 확대시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면 그 보고자 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또 어때? 대강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볼 수 없는 것도 맞아. 결국 두 개 다 맞습니다. 실제로 볼 수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다 아시면 되고, 자, 파손되기 쉬운 것도 아실 거고요. 자, 미음범 보세요.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어요. 하나만 물어볼게요.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기 쉬운 건 뭔데? 그건 실물이에요. 실물. 그런데 모형은 실제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예를 들어 N인형. 아세요? N인형? CPR 할 때 사용하는 인형 있잖아요. CPR 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투 마우스 할 때 호흡을 불어넣어 주잖아요. 그럼 삑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면서 가리킬 때 뭐라 그래? 삑 소리 날 때까지 부르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인형은 삑 소리가 난단 말이야. 근데 실제 사람은 삑 소리 나요 안 나요? 안 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있고, 자, 활용 방법, 뭐 인체 장기 모형, 뭐 피임 기구 삽입법, 신생아 목욕법 말씀드렸습니다. 이제 융판이요. 자, 융판 같은 경우는 찍찍이 생각하시면 돼요.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뭐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, 보라색 엄청 많은 거, 이 융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융판은 보면은 매우 경제적, 되게 싸거든요. 그리고 특별한 조작 기술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었는데, 보건교사 있을 때 그걸 많이 사용했었어요. 남녀 생식기, 그거를 이제 그 할 때 그 생식기를 직접 PPT 자료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걸 인형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인형을 한 크게 갖고 한 저의 한 2분의 1 정도 인형을 만들어서 똑같이 머리는 똑같이 하고 여자 한복, 남자 한복을 입혀서 이걸 끙끙대고 이제 가지고 갔어요. 1학년을 대상으로 놓고, 그리고